여윤경의 One Month Day 19 드라이버 셋업. 여러분, 제가 이 드라이버는 언제 사용하는 클럽이라고 했었죠?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 중에 하나고, 또 골프장에 나가서 제일 처음 사용하는 클럽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골프의 홀은 18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 클럽은 14번이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클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라이버는 다른 클럽과 다르게 골프공을 티 위에 올려놓고 공을 올려쳐야 하는 클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아이언은 땅에다 두고 공을 약간 내려치듯이 땅을 치는 스윙이었는데요. 드라이버는 아이언과는 다르게 약간 올려치는 느낌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를 꼽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채를 공 바로 옆에 놔주세요. 이렇게 놓고 옆에서 봤을 때 드라이버의 헤드 위로 공이 반개 정도 보일 수 있게 티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드레스인데요. 제가 긴 클럽은 공을 어느 위치에 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바로 왼쪽에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럼 드라이버의 정확한 어드레스 위치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과 내 왼쪽 발 뒤꿈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게 스탠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의 라인에 공을 놓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이언을 어드레스 했을 때는 어깨 넓이의 안쪽 겨드랑이만큼 스탠스를 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라이버는 어깨 바깥쪽 넓이만큼 스탠스를 넓게 서 주시면 됩니다. 스탠스는 아이언보다 조금 넓게, 어깨 바깥쪽 넓이만큼 넓게 서 주세요. 자, 그리고 손은 여전히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하고요. 아이언을 어드레스 했을 때는 제가 이 척추의 각도가 일자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이렇게 올려쳐야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척추의 각도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하기 때문에 척추 각도를 우측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머리 또한 너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공의 오른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옆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 손과 몸통의 간격인데요. 제가 아이언을 얘기해 드렸을 때는 주먹 하나 정도에서 한 개 반 정도 떨어뜨려서 잡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주먹 두 개 정도, 어드레스를 했을 때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발의 체중은 5대 5 똑같이 놔주시는데요. 나는 공을 좀 더 올려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의 체중을 6대 4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난 그냥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탄도를 그대로 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언과 똑같이 5대 5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이언 어드레스와 똑같이 클럽과 내 손의 모양이 소문자 Y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깨에 힘은 빼고 어드레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팔 겨드랑이 이렇게 조여서 잡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드라이버 셋업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드라이버는요, 이렇게 셋업만 제대로 해줘도 드라이버의 반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연습장에서 나는 공이 잘 맞는데 왜 필드에 가면 공이 안 맞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영장 와서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보면 분명히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언처럼 다른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치기 전에 셋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알려드린 셋업 다음 시간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셔서 다음 시간엔 공을 쳐볼 수 있도록 해요. 오늘의 숙제. 자,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드레스를 쳐준 상태에서 연습 스윙만 하는 거예요. 공을 바로 치지 마시고요. 연습 스윙만 이렇게 공을 놓지 않고 연습 스윙을 하는데요. 너무 천천히 그리면서 이렇게 연습 스윙 하지 마시고요. 드라이버는 멀리 보내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하나, 둘.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나. 이렇게 조금 속도를 점점점 높여가면서 연습 스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동작이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을 복습해 볼까요? 놓친 내용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셋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까요? 드라이버는 바닥이 아닌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샷을 합니다. 그래서 티 높이가 중요한데요. 드라이버 헤드 위로 공 반개 정도 올라오도록 티 높이를 맞춰주세요. 공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 라인에 맞춰놓고 스탠스는 어깨 바깥쪽 라인에 맞게 넓게 서주세요. 손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올려치기 쉽게 척추 각도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주고 손과 몸의 간격은 주먹 두 개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드라이버는 셋업이 반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화려한 쇼의 주인공이 되세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